국토교통부가 한국통합물류협회와 공동으로 물류기업 채용 설명회를 열고 청년 취업 지원에 나섭니다. 이달 25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채용 설명회에는 CJ대한 등은 현대글로비스 등 주요 물류기업의 인사 담당자가 참여해 채용 규모 및 절차를 소개합니다. 또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 등을 설명할 계획이며 굳이 청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질의 응답 시간도 갖습니다. 한편 물류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의 소통 시간도 마련됩니다. 이번 채용 설명회는 청년 교육 절벽을 해소하고 물류분야 청년 일자리 매칭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물류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물류에 관심이 있는 청년이라면 참석이 가능합니다. KSG 뉴스 배종환입니다.